이 새벽은 우리 그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그 전환이 되는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 고난 주간을 보냈죠. 힘드셨죠. 이 새벽은 그 모든 분위기가 싹 바뀌어서 즐거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크게 한번 말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주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은 금식하시면 안 돼요. 오늘까지 금식하시는 분은 뭔가 지금 잘못 잡으시는 거예요. 오늘은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잔치하고 파티할 겁니다. 그러니까 웃으셔야 돼요. 행복하셔야 돼요. 오늘 인상 쓰시는 분은 주님의 부활이 전혀 감동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죄송한데요. 자기 안에 지금 부활이 안 일어나기 때문이거든요. 죄송한데 지금 부활이 안 일어나시는 분은 영원히 부활 나중에 일어날 때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아십니까? 현재 내 안에 부활이 일어나야 그날에도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재 내가 예수가 믿어져야 그날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인상 쓰시는 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이 없다고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벽은 인상 쓰면 안 돼요. 고난 주간이 끝났어요. 이제 슬픔과 고통과 다 사라졌어요.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 이 새벽은 그래서 슬픔이 사라진 놀라운 새벽입니다. 기쁨이 기쁨으로 바뀐 새벽이에요. 사람들이 언제 놀랄까요? 우리가 뭔가 기대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면 놀랍니다. 내가 생각했던 준비하고 있으면 잘 안 놀래요. 내가 예상치 못할 때 놀래요. 저희 아내가 안경을 안 썼어요. 결혼 전에 안경을 안 써서 저는 눈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밤마다 화장실만 갔다 오면 이렇게 두꺼운 안경을 끼고 하는 거예요. 어우, 이게 어느 정도 앉았냐 그랬더니 이걸 벗으면요 2m 앞에 있는 사람이 분간을 그 정도로 분간을 못할 정도로 앉았대. 잠을 잘 때 그러니까 제가 뭐 새벽 예배 나가기 위해서는 아니면 늦게 들어올 때 이렇게 먼저 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문소리만 팍 나면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도 비명을 질러요. 아! 하고 하는 말이 누구세요? 못 알아보는 거죠. 나 맨날 누구세요? 나요. 나. 그러면 자요.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볼 수 없는 거 아니면 또 기대하지 못했던 게 갑자기 일어나면 그때 놀라는 겁니다. 꼭 놀라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심장병 있는 사람이 놀라면 큰일 나겠죠. 그런데 정말 기쁜 일은 내가 생각하지 못할 때 그런 일이 발생을 팍 할 때 내가 기대하지 못한 일이 탁 터질 때 놀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였어요. 아무도 주님이 부활할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당시 세 명의 여인이 무덤을 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3년을 따라다녔던 스승, 33년 동안 키웠던 내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의 시체에 향이라도 바르려고 무덤가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들에게 슬픔이,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 큰 그 무덤 앞에 그 돌을 어떻게 옮길 거냐는 거예요. 여인들의 힘으로는 이걸 못 옮기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갔더니 이미 무덤이 돌문이 열려 있었어요. 이때 여인들이 깜짝 놀라죠. 첫 번째 깜짝 놀라는 겁니다. 무덤의 문을 이걸 어떻게 옮길까 하고 갔는데 이미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누가 이런 몹쓸 짓을 했을까? 누가 우리 아들의, 우리 스승의 무덤을 이렇게 파헤쳐 놨을까? 각종 생각과 함께 무덤에 들어갔어요. 근데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요, 한 청년이 흰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라죠. 새벽 깜깜한데 무덤을 갔는데 웬 남자가 앉아있어요.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죠. 저놈이 그랬을까?
저놈이 지금 이 무덤을 이렇게 옮겨놨을까? 놀라움으로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더 놀라워요. 놀라지 말라. 아니 어떻게 안 놀래요? 새벽에 무덤 안에서 그 남자를 만난. 놀라지요. 새벽에 무덤에 들어갔는데 남자가 앉아있어요. 여자 세 명이 갔는데. 놀라지요. 여러분은 담대하셔가지고 안 놀래나 봐요. 아니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던 무덤에 새벽에 이상한 놈을 만났는데 놀라지요. 흰옷 입고 앉아있는데. 여인들이 더 이상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무덤에서 이상한 놈을 만났는데 놀라지 말라 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덤에서 분명 이상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놀라고 있는데 놀라지 마라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놀라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놈은 미친놈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분명 내 눈으로 봤는데 새벽에 그 무덤을 찾은 사람이나 근데 그 무덤을 그 무덤에 앉아있는 것도 이상한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에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내 눈으로 확인했는데 근데 분명히 그놈은 미친놈이 틀림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와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란 말들은 여자들이 더 놀랐어요. 청년을 무덤에서 만난 것도 놀랐지만 그의 말을 들은 그녀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요 도망치는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그 청년이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뭘 선포했습니까? 예수께서 살아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말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크게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증언한 거예요? 저자가 증언한 거예요. 기독교는요 놀라움으로 가득 찬 종교입니다. 가장 놀라울 때 기독교 안에 가장 놀라운 손꼽을 하면 사실은 재림일 수 있어요. 그때는 다 놀라잖아요. 근데 재림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그 재림과 똑같이 놀랄 만한 일이 뭐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이에요. 그 청년의 말은 놀라운 그 자체예요.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는데 다 확인했는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거 증거하게 서 있다는 얘기예요. 청년이 누구라고요? 천사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 천사가 서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놀라움이 있습니까? 그 부활의 놀라움을 잡으셔야 돼요. 놀라움을 주는 거에는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어요. 이게 가짜도 요즘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짜에 더 놀라요. 가짜가 진짜 같거든요. 그 CG라는 게 있어요. CG가 뭐냐면 컴퓨터 그래픽인데요. 요즘에는 여러분이 영화관 가가지고 놀라는 거의 대부분은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깜짝 놀라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 이제 한참 그때가 이제 3D 영화가 많이 나올 때예요. 3D 영화가 뭔지 아세요? 입체 효과를 내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 안경을 딱 끼면 그냥 우리는 일반 TV 볼 때는 평면이잖아요. 근데 이 안경을 끼고 그 영화를 보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때 이제 한국에서 한창 3D 영화 유명한 게 뭐냐면 아바타 영화가 나올 때. 그래서 한국의 목사님들은 물론 여기도 바쁘지만 참 바빠요. 한국적 상황에서는 더 바빠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가정을 신경 쓴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사님에게 참 미안했어요. 극장을 제대로 데려간 적도 그런 보여준 적이 없어서 너무 미안해서. 극장이 바로 코앞인데 한국은 굉장히 가까워요. 한국은 모든 생활권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차 타고 10분도 안 가서 다 극장이 있고 그것도 막 최신 극장 막 그 뉴욕에 있는 극장보다 훨씬 좋습니다. 한국 극장들이 가면 무슨 호텔 같대요.
완전 최신식 호텔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이제 우리 아직 한민이는 좀 어려서 성사님만 데리고 처음으로 아바타 영화 3D 보러 딱 갔습니다. 보름 내내 성산이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와, 와 하면서 하는 게 더 이거예요. 계속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영상이 자기 앞에 있는 것 같거든요. 막 제가 떨어지고 막 이러면 진짜 자기한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한국은 전 세계에서 없는 4D가 있어요. 4D는 뭔지 아세요? 3D는 이렇게 입체 영상까지 있죠. 전 세계에 없는데 한국에는 4D가 있어요. 4D는 그러니까 아바타를 만들 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4D라는 걸 했는데 미국 회사에서 그랬어요. 우리가 4D를 만들어서 할게 그랬더니 미국에서 4D가 뭐냐? 이거 이런 게 있다. 근데 니네 허락만 해주면 우리가 할게. 근데 4D가 뭐냐면요. 폭포를 지나가잖아요. 폭포. 그러면 워터폴을 딱 지나가면 실제 앞에서 물이 튀어요. 사람에게. 실제. 꽃밭을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때 퍼퓸이 나와가지고 향기가 실제 나요. 그러니까 4D는 실제 움직여요. 내가 떨어지면 이 의자가 움직여가지고 실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 세계 주일하게 한국에만 있어요. 4D는 좀 더 비싸요. 근데 3D를 보는데 성산이가 보는 내내 이거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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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계속. 잡으려고. 왜요? 실제 같거든요. 그게 실제 같은 거예요. 막 떨어지는 게 다 실제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다 진짜는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구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 눈에 그 안경이 껴있는 이상 구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요, 제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이 안경 하나를 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안경이 하나 끼고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다 이게 허우적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되게 웃기거든요. 그냥 안경 벗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다 코미디 하는 것 같아요. 막 다 이러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안경을 벗고 있으니까 안경 뜨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웃겨요. 옆에서 보면. 그렇죠. 성사님 보면 되게 웃긴 거죠. 막,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실제 같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헛된 거 쫓아 사는 사람들 다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거 끼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구별해야 됩니다. 이거 벗어야지 실제가 보여요. 내가 욕망의 눈을 끼고 있고, 그 내가 내 생각의 눈을 가치관을 가지고 끼고 있으면요. 잡지 말아야 될 것 때문에 잡히지 않는 것 때문에 자꾸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보이고 이게 실제 같거든요. 저것만 잡으면 될 것 같거든요. 말씀드립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살릴 것 같으세요? 천만입니다. 그런데 가짜 같은데 진짜인 게 있어요. 누가 증언해요? 천사가 증언해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부활이에요. 영생이에요. 그거는 사람들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게 가짜인 줄 알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를 잡으셔야 돼요. 뭐가 진실인지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을 바라보고도 진실인지 모르는 눈을 가진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진실이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지금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활이 우리에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증명하는, 천사가 인정해주는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 왜 부활하셨을까요? 왜요? 뭐라고요? 왜 부활하셨다고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구약에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가 부활시키려고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나의 기준에서 생각을 해보죠. 왜 부활하셨어요? 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어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모두 죽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대요. 이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한 나무가 있는데 누가 봐도 누가 인정해도 완전히 죽은 나무예요. 다 저 나무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 완전히 죽었어요. 아무도 그 나무에서 싹이 나거나 열매가 맺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 나무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노력의 첫 열매로 딱 한 가지에서 싹이 탁 나더니 거기서 열매가 딱 맺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를 보니까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했지만 그 나무가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았죠. 그렇다면 그 나무에 붙어있는 모든 씨는마다 다시 뭐가 될 거예요? 살아날 거라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으니,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졌다 그러잖아요. 이 얘기 들으면 다 기분 나빠요. 당신 죄인이에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러면 다 기분 나빠요. 나 그런 죄 진 적 없거든요. 그래요. 아, 나 날 때부터. 당신들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우리 앤디, 램, 황, 잭스, 팀, 우리 제인, 수준, 영욱이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부모님들은 별로 아멘 안 하시네.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인이에요. 이건 믿으세요? 이게 안 믿기면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부활 얻는 게 여러분에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보세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어요. 아담 한 명 때문에, 아담이 지은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가 죄인이 됐다고요. 그런데요, 그게 똑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데, 예수 한 분이 부활하셔서 예수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의 계보가 동일하게 부활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세요, 이거? 여러분이 뭘 해서 부활을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의로운 행동을 해서 부활을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 행동을 막, 뭐, 죄를 막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날 때부터 죄인이었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뭘 의로운 행동을 해서 부활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저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 왜 부활하셨다고요?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우리 죽어버린 인생, 무덤 속에 잠겨있고 냄새나는 썩어난 우리 인생을 살리셔서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변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두가 그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부활의 약속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니까 기쁜 날이에요.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인상 쓰면 벌 받는 날이에요. 오늘은 인상 쓰시면 안 돼요. 오늘은 부활의 날, 기쁜 날이거든요. 여러분 입이 이만큼 걸리셔도 돼요. 어제까지마다 인상 팍 써도 돼요. 잘하셨어요. 오늘까지 금식하시느라, 새벽까지 금식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금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식은 끝났어요. 슬픔은 끝났어요. 이제 기쁜 날입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역대 고난 주간 중에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슬픔은 떠났습니다. 기쁨이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셨어요. 예수께 향품을 들고 여인에게 나아가고 있던 여자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소품을 가든 즐겁고 기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슬픔, 고통, 절망 가운데 예수께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서 천사의 소식을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을까요?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과 두려움, 떨림, 죽지 않을 수 없는 기쁨, 감동으로 바뀐 겁니다. 그들은 죽은 예수를 만날 줄 알았는데, 죽은 예수를 만날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예수의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죽은 예수가 있습니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가 있습니까? 죽은 예수 있는 분이 있어요.
죄송한데 능력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구원도 없고 부활도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이 똑같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사라지면 뭐가 남아요? 슬픔과 고통이 남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예수와 동행하면 무슨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 삶이 뭘로 가득 차요?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그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이 시작된 아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즐거움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